2013년 5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역 현안을 다룰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말도 있던 국가 발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단순 경쟁을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창조적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성숙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현안은 무엇인지 지방자치 발전위원회 신대평 위원장을 만나본다. 네, 자기가 사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지방자치제도, 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도 어느덧 20여 년이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신대평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지방자치 발족이 된 게 발전위원회가 발족된 게 이제 10월 23일이니까 예. 이제 두 달 정도 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대외 활동을 시작한 것이 예. 지난 10월 23일 날 예. 대통령께서 위촉장을 위원들한테 주시고 네. 1차 회의를 주재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네. 시작한 지 오늘로 벌써 두 달이 두 달. 되었네요. 근데 두 달 사이에 이 17개 시도를 거의 다 다니셨다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17개 시도를 일주일에 세 군데, 두 군데씩 나누어서 아, 제주도까지. 예. 이제 내일 모레 예. 인천까지 하면 다 마치게 됩니다. 강행군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엄두가 나질 않았고 그렇죠. 또 지방의 호응이 어떨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강원도를 시작해서 추진하면 할수록 예. 지역의 주민들의 관심이 예. 아주 크고 그리고 지방자치가 이렇게 예. 돼야 됩니다 하는 의견의 개진이 예.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그런 개진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치 시대가 네. 새롭게 열리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예.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한 그 태동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불과 20여 년인데 예. 외국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제도의 발전하기에는 짧은 기간임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굉장히 예. 안착됐다는 그런 평가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실 수 있나요?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한 것인데 사실 예. 외국은 자생적으로 자치로부터 출발을 해서 국가가 형성되는 예.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렸지만 예. 우리는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요구에 부응해서 중앙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지방이 따라오는 형태로 추진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일관성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제도의 정착에 도움이 됐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 분권이 요구되는 시대에 대해서 새로운 자치의 틀을 마련해야만 국가 발전이 지방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말도 있던데요. 예. 예. 그건 아주 지방자치의 아주 변함없는 캐치프레이즈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은 바로 예.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서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그리고 그것이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 발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 행복으로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짧은 시간 안에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근데 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그 제도를 좀 더 한 단계 이상 업그레이드 시켜보자는 예.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지난 5월 28일 날 예. 국회에서 통과시켜준 지방분권과 네.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예. 모태가 되어서 전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네. 그리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 출범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20개 특별법에 지정된 20개 과제를 중심으로 예. 이 추진 과제를 설정을 하고 그중에서 특별히
6대 핵심 과제를 박근혜 정부 5년 이내에 성과를 거두어내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출범을 했습니다. 아주 이제 야심차게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이제 내년에 또 저 지방 그 지역 단체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위원회 활동에 이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 예. 지역도 많이 들어보시고 이제 목소리도 들어보셨는데 이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과감한 분권. 그래서 20% 자치라고 하는 사무의 비중을 40%까지 높이겠다. 이것이 예. OECD 평균 수준입니다. 선진국의 40% 정도가요. 40%. 예. 그리고 현재 지방 재정의 비중도 사무의 비중과 마찬가지로 20% 수준입니다. 이것도 함께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무의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국가 사무와 자치 사무의 구분을 새롭게 정리를 해서 사무 배분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지방 이양을 위한 국회 특위 활동을 통해서 일괄 이양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사무 이양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와 같이 지방 재정의 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 재정 확충과 또 지방 재정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쓰이기 위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문제, 지방 경찰 제도의 문제, 지방 교육 자치의 일반 행정과의 이 연계 통합의 문제, 또 특별시 광역시의 구 구운 단위의 자치 구를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켜서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문제, 또 특별히 근린 자치를 높이기 위해서 생활 단위로 이 자치회를 주민 자치회를 운영하는 이런 방안들로 6대 핵심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뭐 시장부터 뭐 민선 네. 도지사부터 뭐 국회의원부터 이제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산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가장 선결돼야 될 그렇습니다. 문제인데 네. 과연 이게 온전하게 금방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건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지방 분권이나 지방 자치가 제대로 이 확립되지 못했다고 하는 평가를 예. 받은 그 기저에는 지방의 책임과 중앙의 책임이 거의 반반씩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지방에서는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에 의지하거나 의존해서 처리하는 게 편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재정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도 받을 태세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이 바뀌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자 이런 지방의 의식 수준이 변한 것이 큰 특징이고 중앙정부도 지방에 뭐 돈을 더 주고 일을 줘봐야 그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그 역량을 믿지 못하는 부분과 불신인 거죠. 또 하나는 네. 돈을 주면 아주 합리적으로 쓰지 못하고 선심성 행정이나 낭비성 행정에 투입을 한다는 이런 불신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이 잘하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확고하게 잡혀가고 있다.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위원회 자체가 스스로 평가하고 또 그 평가에 따라서 잘한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잘못한 데는 더 잘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 중앙과 지방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구조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난 10월에 이제 강원도 간담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주로 하셨거든요. 예. 중앙정부의 상당 권한을 예.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그런 방안을 밝히셨는데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이라든가 인사권을 띄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게 근데 이렇게 부담을 많이 갖지는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기득권을 따질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예. 주민이 행복한 나라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이고 바로 그것이 국가가 지향하는 국민 행복 시대, 희망의 새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변화를 지방도 느끼고 있고 중앙도 인식하고 있고 이렇게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정치권 국회에서 어떻게 뒷받침하느냐 하는 게 중요해서 지난 10월 23일 날 공식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국회와
여야 원내대표 또 정책위 의장들을 만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예. 국회에 빨리 특위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 특위에서 활동을 해서 이 법을 뒷받침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을 만들어 내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하는 그러네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중앙정부는 또 이렇게 설득을 해서 뭐 국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특위를 해서 이렇게 이양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예.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것들을 잘 투명하게 하는 것을 예. 그 잘해야 그렇습니다. 계속 그게 원활한 이게 선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20여 년이 지났는데 예. 제가 제일 강하게 주장했던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 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치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특히 재정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앞으로 제도, 법 이런 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량의 강화 쪽에서도 뒷받침을 많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5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자치현장 토크가 열렸다. 경기도청을 방문한 심대평 위원장은 지방자치발전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의견을 나누며 오후에 있을 토론을 준비했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가 현재의 이할자치로부터 사할자치로 더욱 발전되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격적인 자치현장 토크를 앞두고 경기지역의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언론인, 주민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권한을 주지 않으면 실질적인 자치 발전이 되기 힘들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중앙정부도 자치단체에게 어떤 권한을 주고 또 어떠한 권한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되고요. 또 자치단체 스스로도 이제는 주민들의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주민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해야 할 때만이 비로소 자신들이 주인의식을 느끼죠. 그게 바로 지방자치 발전의 가장 커다란 시금석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토론은 위원회의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지정 토론이 이어졌고 이후에는 약 2시간 동안 토론자와 참석자 간의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다. 주민자치는 한국 민주발전의 뿌리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희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향후 추진 방향을 함께 설정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런 소통을 통해 지방자치 과제를 공감하고 지역 중심의 협업적 지방자치 설계를 마련해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분책에 경기 업무를 추진해 나가실 건지. 자치 역량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 노력 그리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이 조정하고 지원해 줍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온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은 실제로 2014년 5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보고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런 만큼 이 소통과 공감의 시간이 모두에게 중요했다.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토론을 하면서 구체화되고 좀 더 이해가를 더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지방 공무원들도 물론이고 중앙에서의 관심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발전위원회에서 여러 이제 신경을 써주셔서 위원회에서 지방행정이 많이 발전하고 또 일반 국민들도 좀 더 지방행정이 국가 사무만큼이나 또 중요하고 또 국민들에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 5년 동안 이제 지방 행정 체제 개편을 네. 이렇게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을 해왔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목표는 16개 지역에 예. 36개 시군구를 통합하는 것으로 예. 목표를 세웠었는데 그 목표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예. 중앙 차원에서 내려다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 시군구 통합이라든지 행정체제 개편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행정의 효율을 높이냐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이 바라는 제도로 변화시키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때 지난 2010년도에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이 된 게 예. 유일했고 지난 12월 7일 날 창원 예. 청주 그렇죠. 이 청원이 통합이 되어서 이제 두 개 시가 제대로 출범이 되게 되었습니다만 예. 이 창원시는 이미 출범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시군구 통합이 몇 개 더 추진되고 있는 곳이 있지만 특별히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를 이렇게 통합하는 것은 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광역단체 통합의 문제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 특별법에도 도를 존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통일에 대비한 장기 과제로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예. 우리 위원회에서 이 장기 과제로 추진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시도 통합보다는 시군구 통합은 동일한 생활 권역, 주민들의 편에서 보면 동일한 생활 권역인데 이게 행정 편의상 나누어져 있는 게 맞습니다. 옛날에는 같은 양주군이었다가 네. 지금은 의정부시, 양주시, 또 네, 네. 남양주시, 예. 동두천시 이렇게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같은 생활권인 의정부, 양주, 동두천이 통합 추진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 생활 편익을 위해서 통합이 필요합니다. 이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또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여서 함께 지원하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충분한 그 이해와 합의가 있은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게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 민주주의의 기본 일매도 일 수 있는 그 일부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방자치라는 예. 게 풀뿌리 민주주의인데 예. 이것을 강제로 이렇게 통합하는 것은 좀 역행하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거든요. 예. 특히 시군구 통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생활 권역도 중요하지만 예. 정치적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 또 자치단체, 지역 주민, 또 이제 중앙 정부 이렇게 이해가 걸려 있을 수가 있어서 이 통합에 필요한 이해 조정과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먼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도 함께 합치될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어차피 예. 과정의 제도이거든요. 과정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결과가 예. 아무리 좋게 기대를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과정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충청남도 민선 도지사를 이게 세 번이나 역임하셨거든요. 네, 쭉 이렇게 도정을 살피시면서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어려움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우선돼야 된다고 느끼신 게 많으셨을 텐데요. 예. 지방의 그 이 자치 역량의 강화가 무엇보다 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민선 2기 때는 자치 역량의 강화 그리고 민선 2기 때는 지역 주민들의 의식과 인식을 바꾸는 노력을 네, 해서 네. 자신감과 긍지를 심어주는 노력을 했었고 민선 3기 때에는 이 도의 자체 빚이 많다든지 또는 행정의 개선 부분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정리해서 다음 이 시대에 대비할 네.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과정을 네. 거쳐서 민선 3기를 지났다고 저는 네. 회고가 됩니다. 네.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방이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높아지긴 했지만 다른 지역과 모방을 하거나 이 단순 경쟁을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창조적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지방의 스토리를 창조해내고 네. 그리고 지방의 역사와 또 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예. 방법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모여져서 지방의 브랜드가 국제화에서 먹혀들어갈 수 있고 그게 국가의 브랜드로 발전돼 나갈 수 있고 그게 바로 국가 발전과 연결이 되고 국가는 국가 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변화 이게 박근혜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국민 행복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강점과 특성을 잘 살펴서 그것을 또 북돋아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가 예.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틀이 되는 거죠. 지방에는 자유와 창의를 예. 중앙은 조정과 지원을 아. 이게 제가 도지사부 때 주장해왔던 예. 캐치프레이스입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캐치프레이스를 희망의 새 시대 색깔 있게 미래로 희망의 새 시대 희망의 새 시대 예. 색깔 있게 미래로 색깔 있게 미래로 희망의 새 시대는 아. 이 박근혜 정부의 예. 캐치프레이스와 마찬가지이고 예. 색깔 있게 미래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이 일을 추진을 해서 창조적 경쟁력을 스스로 발굴해내고 추진해내서 결과를 우리 주민 행복으로 이어주는 그런 역량의 강화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OECD 국가 중에 지방 그 자립도가 선진국들은 약 40% 예. 넘어가는 데도 있지만요. 예. 우리나라는 채 20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19.몇% 19.9%죠. 그러면 예. 그렇게 우리보다 앞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선진국들을 좀 이렇게 배우고 예. 벤치마킹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에 자주세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우리는 지방에 자주세원 발굴을 지방 스스로 할 수가 없는 법적인 그 문제가 있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조세 법률주의가 적용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법률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되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방 소비세 제도 같은 것은 국가가 거둬들이는 부가세의 몇 프로를 지방에 일괄적으로 이양을 해주어서 지방이 자주세원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방이 투쟁을 해서 10%, 15%를 거둬내는 게 아니라 그런 한계가 있죠. 중앙과 지방이 아주 조화롭게 합의점을 구해내고 업무 배분에 따라서 재원을 보완해주는, 보충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고 이 세원의 발굴 문제도 중앙정부가 훨씬 더 긍정적이고 또 진취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출범, 본격적으로 이제 발족하신 예. 게 이제 두 달여 됐는데 20여 개 지자체를 다 다닐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예. 내년 6월에 이제 우리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전에 우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어떤 발전적인 방안 예.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 지방에 내려가 지방 현장에 자치 토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치 현장 토크. 예. 거기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전문가의 이 연구 결과를 같이 합쳐서 네.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20개 과제에 대한 종합 추진 계획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 안에 내년 지방선거와 연관되어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관선, 민선, 도지사 많이 하셨고 또 예. 국회의원 활동도 쭉 하셔서 어느 누구보다도 지방자치의 발전 방안이 뭐라는 것을 사실 잘 아시는 예. 그런 아주 좋은 그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포부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보고 많이 안다고 하시는데 네. 사실은 아는 것보다는 경험과 경륜으로 이렇게 이 평가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의 발전의 문제는 이해관계가 아주 대립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네. 또 기득권 싸움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조정하고 통합해 나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또 이
우리 위원회에서 만든 문제를 국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하는 문제, 이 협업자치를 시행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물론 각 언급한 각 기관들이 필요하지만 언론기관과 또 학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앞으로 그 역할의 중심에 쓰고 싶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발전을 염원해왔던 20년의 지역주민들의 과제의 숙제의 해결책을 만들어주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짓더라도 이 토대가 탄탄해야 그 위에 지금 건축물이 예. 의젓하고 멋있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바쁘시겠지만 그런 좋은 건설적인 방안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바쁘신데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뿌리 내려온 우리의 지방자치 제도가 한층 더 성숙되고 안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물 포커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